경기도 면적이 4배에 달하는 광범위한 그 해상에 각종 해난사고에 저희들이 즉각 대응을 하기 위해서 24시간 3교대 근무체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해상 초계로 해상에서의 어떤 범법 선박을 발견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고, 그 다음에 해상에서 각종 사고에 저희들이 대응을 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응급 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. 공중에서 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흔들림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CPR을 할 때에도 충분한 압박과 이완이 필요한데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있어서 좀 더 제가 힘을 좀 더 기울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. 상황이 곧 실제고 저희가 나가는 곳은 정말 군에서 얘기하는 전쟁터고 이게 불가하기 때문에 정말 임무 하나도 고난이도고 정말 준비하는 것도 많아야 되고. 그 도서 지방에 환자가 생겼을 적에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기 위한 도서 지방 야간 이착륙 훈련, 그 외에 이제 해상에서 인명구조 훈련. 응급구조사한테는 그 심폐소생술 훈련 이런 게 또 제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일반인들이나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도 그 심폐소생술 교육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. 갯바위 고립자라든지 해상 익수자라든지 그다음에 전복선박 여러 가지 상황별로 항상 팀워크 훈련을 많이 하고 있고요.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이 항상 토의하고 숙지한 상태에서 그 제한된 비행 훈련 시간에 이제 최대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비행에 임하고 있습니다. 가거도에서 저희 동료 직원들이 그 어린 나이를 이제 후송하기 위해서 그 악신호 속에 접근을 하다가 사고가 났고 네 분이 순직을 하게 됐습니다. 저희와 같은 기지에서 근무했던 저희 직원들인데 그런 이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신적으로 많은 위축과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는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다짐을 해봅니다. 정말 제가 아닌 우리 가족이 아닌 이 나라와 이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배운 게 남들한테 뭔가 도움을 줬을 때, 그럴 때 제일 많이 뿌듯함을 느끼거든요. 그때 언제 물이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지 시간을 잘 모르시고 가셔서 물이 들어와서 고립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, 그러니까 자기 개인 안전에 먼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, 안전장구들 다 착용해서 물놀이 하시고 해상안전은 항상 해경이 책임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 112